자, 제가 좀 전에 왕산 딸기나무 지금 뿌리를 또 이렇게 저기 왕산 딸기 밭에서 좀 캤는데, 자, 요것이 캔 흔적인데, 이렇게 왕산 딸기 주변으로 산 딸기가 뿌리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도, 여기 뿌리가 이쪽에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좀 캐가지고, 화분으로 좀 이식을 해서 나중에 또 모종을 만들어 놨다가 판매도 하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 근처에 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애들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산딸기가. 계속 복제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아직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주변으로도 딸기들이 이제 많이 복제가 돼서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저도 지금 그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또 미리 해놨다가 잘좀 키워놨다가 이번엔 5,000원 주고 팔았는데 10,000원짜리 화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참네. 뭐 이걸 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가장 흙이 좀 있어요. 이 흙을 이 화분에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흙이 또 중요한 또, 이게 흙이 없으면 또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고무장갑을 끼고, 오늘 새로 산 고무장갑인데, 네. 화분을 준비를 하고, 자, 하나씩 이제 가위가 필요하겠네. 가위, 가위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가위가 있어야지 이제 좀그 뿌리를 제대로 이제 해서 심을 수 있으니까. 자, 우선은 여기 흙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나 완성. 그리고 자, 에이고, 이게 예민해서 살짝만 해도 떨어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분 완성.
이렇게 덜렁덜렁 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도 다 살아들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화분 완성했고, 자, 네 번째 화분 갑니다. 어우, 좋네요, 이거는. 이렇게 모체가 좋으면은 건강하게 빨리 자랍니다. 자, 이렇게 배수로도 정비하고,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화분 왔어. 너무 쉽죠? 참 쉽죠, 이. 자, 다섯 개의 화분을 완성했습니다. 5번, 6번. 자, 미리 이거를, 자, 이렇게. 자, 이제 자, 6번 화분 완성. 자, 자, 7번.
자, 미나리는 이쪽으로. 자, 8번. 자, 화분 3개 또 완성했습니다. 8번까지. 자. 자, 9번 들어갑니다. 9번. 자, 9번은 자, 9번. 어우. 자, 뭐 생각보다 많네요. 자, 10번. 자, 10번. 자, 11번. 아이고, 11번. 자, 이제 모종이 요거 4개. 한 5개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야? 둘, 넷, 여섯,
12개, 12번까지만 들었습니다. 자, 화분 3개만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화분 4개 더 가져왔습니다. 4개. 아이고. 자, 네 개를 더 갖고 왔는데, 자, 이게 뿌리가 길어도, 자, 이렇게 뿌리를 오므려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또 이제 뿌리에서 또 눈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막. 네,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 자. 자, 이렇게 뿌리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네,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다네요. 자. 와, 끝. 아이고, 끝이 났습니다. 자, 화분을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아. 야, 대박입니다, 대박. 자, 순식간에 이렇게 열 8 더하기 7 하면 15, 15개의 왕사딸기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는데, 자, 더 만들 수, 이제 이렇게 된 게 뿌리인데, 이런 뿌리도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심으면은, 저기서 이제 뿌리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을 주겠습니다. 물주기 자 새로운 이제 또 네. 산딸기 이제 멤버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물을 끄고 자, 그래도 금세 이렇게 산딸기 새로운 이제 모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좀 굵고 좀 튼튼하게 키울 때까지는 화분에서 좀 자라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크기가 한 제가 봤을 땐 한 70cm 정도 됐을 때는 상품 가치로서 이제 한번 출하를 시켜보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대가 나무처럼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최근에 심은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우죽순은 막 나 통해서 자라고 있는 일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화분을 다 사와가지고 뭔가 이제 네, 포장 용기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해야지 또 나중에 사가는 사람들도 돈 주고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딸기 모종을 계속적으로 저희 농장에서도 이렇게 확대하고 있지만 이게 키워서 파는 것도 이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네, 연락 주시면은 잘 키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딸기 모종 화분 만들기 모종 화분이라요 산딸기 묘목 만들기 네, 프로젝트 해봤습니다. 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자 분수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죠. 태양광이 확실히 저렇게 분수를 기존 물하고 분리가 되니까 막히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양광 분수 이게 좀 싸게 알리익스프레스로 저는 샀는데 10,000원 주면 삽니다. 이렇게 보기가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